저희 TT 먼저 드릴게요. AS 유라 씨, BS 네. 원 희연 씨, BS 2 기리 씨, 네. 그다음에 CS 현준 씨, 그다음에 지금 기내에 먼저 계시는 CG의 정유림 씨로 저희 배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앞쪽에 유라 씨랑 저희 희연 씨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셋이서 케어할 수 있도록. 어, 오늘 네. 앞쪽에 유라. 처음으로 네, AS랑 여자끼리 똘똘 뭉치고. 업무가 좀 다르다고. 아니 근데 그러지. 진짜 그게 처음이라서 승객분들이 처음 보는 승무원 되게 밝게 해주셔야지. 아, 원래 거의 마스코트 같은 역할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제일 좋았는데. 저희 BS2 기리 씨가 방송을 아, 예, 예,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잘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잘할 수도 있잖아. 나야죠 뭐. 근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한번 보여주십시오. 레디스 앤 젤맨, This is the passenger safety briefing. 비상탈출 시 사용 가능한 비상구는 승무원들이 가리키는 좌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반드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eight exits in the aircraft for home shopping. Home shopping. 웰컴으로 한번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웰컴 방송. 네, 브리핑이고 아, 네네. 이게 그래도 진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네. 아, 좀만 더 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기내에서는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요원인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변사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영화 구성영화 시대 전자기기 네. 사용기준 위반은 항공보안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적인 분위기로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에어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 공항까지 가는 에어서울 531편 낙엽 떨어지겠는데? 이 정도면 낙엽 떨어지겠어요. 큰 짐과 깨지기 쉬운 물건은 앞좌석 밑에 보관하시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넘치시는 분은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좋은 승객 조금 건조하게 조금 더 상큼하게 아 상큼하게 알겠습니다. 에어서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땡땡 공항까지 가는 에어서울 531편 이거 제일 좋은데요? 공동운항 아시아나항공 531편 캐빈 매니저 김길입니다. 캐빈 매니저 김길입니다. 캐빈 매니저요? 캐빈 매니저 캐빈 매니저 갑자기 진급하셨네. 오자마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로 하면 큰일 나는 거군요. 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희 탄명을 말씀하실 때는 531이 아니라 531편 이렇게 아, 531.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지금 톤이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아, 방금 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톤 상큼하게 좋네요. 캐빈 매니저 길입니다. 캐빈 매니저. 근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홍콩 행은 오, 그럼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부담스러우시던가 한 번만. 알겠습니다.